안녕하세요.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 한살림 5일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을 맞이한 모든 어린이들 축하합니다. 저는 한살림 조합원 고인아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도에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그리고 저는 올해 11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한우리 엄마이기도 하지요. 안녕하세요. 한살림 5일장 착한 과자 장날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저는 토끼고요. 이름은 토리입니다. 오늘 한살림 5일장에 나오려고 이렇게 예쁜 핀도 만들어서 달고 나왔어요. 고인아 조합원님 만나서 반가워요. 토리, 오늘 한살림 5일장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 친구들이 과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은 맛도 좋으면서 착한 과자 찾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착한 과자를 만드시는 생산자님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살림 5일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한살림 착한 과자 꾸러미예요. 착한 과자 꾸러미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 모두 좋아하는 한살림 착한 과자 9종류와 그리고 같이 쿠키를 구워볼 수 있는 곡물 쿠키 믹스로 구성했어요. 그렇죠? 네! 한살림 착한 과자 꾸러미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가득가득 있어요. 국산 땅콩과 오징어로 맛을 낸 오징어 땅콩볼, 우리 옥수수로 만든 바삭바삭 곤칩, 한살림 두부로 만든 두부과자, 국산 팥이 듬뿍 들어있는 꼬마 찹쌀 모나카, 유기농 쌀에 한살림 꿀을 더해 만든 꿀바른 바삭한 쌀 스낵, 국산 버터로 만든 부드러운 담백한 우리 밀크래커, 바삭바삭 제가 좋아하는 꾸러기짱, 그리고 유기농 공정무역 카카오를 넣어 만든 유기농 코코볼, 민중교역 마스코바도로 만든 마스코바도 사탕, 마지막으로 직접 쿠키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곡물 쿠키 믹스까지 모두 10가지 물품이 들어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어린이날을 맞아 생칠놀이 엽서 두 장과 생산자님이 특별히 우리밀 원곡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신대요. 우리밀 원곡은 이 정도인데요. 이걸 물에 불려서 싹을 틔워 심으면 밀싹을 기를 수 있어요. 밀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길러보셔도 되고 밀싹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 과일과 함께 갈아 먹어도 좋대요. 밀싹은 토끼가 참 좋아하는 건데. 토리가 설명을 참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과자 9종류, 곡물 쿠키 믹스, 그리고 직접 키워서 밀싹을 먹을 수 있는 우리밀 알곡이랑 색칠놀이 엽서까지 들어있는 착한 과자 꾸러미가 지금 한살림 온라인 장보기에서 25,000원, 꾸러미 가격은 22,500원, 택배비 2,500원, 총 25,000원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생산지 주식회사 우리밀에서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 선물로 잘 구성해 주셔서 택배비까지 포함해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배송은 내일 5월 6일 발송됩니다. 빠르면 7일 금요일에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한살림 장보기에서 지금부터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영상 실시간 댓글에 달아드린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되고 한살림 장보기 페이지에서 처음 나오는 배너를 클릭해서 물품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간식으로도 좋고 조카 선물로도 좋아요. 산지 직송은 여러 군데로 택배를 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먼저 방송 중에 착한 과자 꾸러미를 주문하시는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곡물 쿠키 믹스를 한 봉지씩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건 방송 중에 구입하는 분들 중에서만 추첨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방송이 길지 않으니 꼭꼭 그 안에 주문하셔서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한살림 커뮤니티 탭과 댓글로 공지할게요.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부터 실시간 댓글창으로 내가 좋아하는 한살림 과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전 꾸러기짱이야. 방송 중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곡물 쿠키 믹스 한 봉지씩 선물로 보내드린답니다. 두 이벤트는 모두 당첨자는 방송 이후 댓글로 안내해드릴 테니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토리는 과자를 고를 때 어떤 과자를 골라요? 저는 맛있는 과자를 골라요. 그렇죠. 우리 모두 과자 고를 때는 맛있는 과자를 골라요. 근데 맛있다. 그 맛있다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과자는요, 바삭바삭하고 아 맛있는 냄새도 나요. 그리고 예쁜 색이 나는 과자도 좋아해요. 오늘은 맛있으면서도 착한 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착한 과자를 고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짜잔! 하나는 내 몸에 좋은 과자. 내 몸에 좋은 과자. 둘, 우리나라를 지키는 과자. 우리나라를 지키는 과자. 자,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내 몸에 좋은 과자. 그건 바로 좋은 재료 외에 식품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재료를 넣고, 그리고 또 만든 후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과자예요. 토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보통 만나는 과자는 예쁜 색도 내고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식품 첨가물은 말 그대로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을 통틀어 이야기하는데, 과자에 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을 살펴보면 알록달록 색을 내는 착색료, 과자를 오래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보존료, 그리고 감칠맛을 더하는 감미료, 또 물과 기름을 잘 섞게 하기 위한 유화제 등이 있어요. 우와, 종류가 무척 많네요. 식품 첨가물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기준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자를 평생 한 가지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음료수도 먹고 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하면 어떨까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걸 이것저것 먹다 보면 기준치보다 많이 먹게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판넬 한번 볼까요? 이건 보통 마트나 슈퍼에서 파는 과자의 원재료 성분이에요. 여기 보면 단맛을 내는 효소 처리 스테비아와 향을 내는 합성 향료가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식품 첨가물이에요. 아마 이 과자 하나에는 적은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과자를 매일매일 하루에 두 봉지씩 먹는다면 어떨까요?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과자는 무척 달아서 몸에도 이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살림 과자는 어떤가요? 우리 한살림 조합원들이 많이 좋아하는 꾸러기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토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밀 밀가루, 현미유, 설탕, 쌀조청, 천일염, 전지분유 이렇게 들어가네요. 우와, 재료가 몇 가지 없네요. 아까 과자 뒷면은 어려운 글씨가 많았었는데. 맞아요. 한살림 과자는 꼭 필요한 재료만 넣어서 만들어요. 원재료 맛을 살리면서 필요한 첨가물이 있다면 과자를 만들기 위한 최소량의 양만 넣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가 담백하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한살림 과자도 그런 거군요. 그리고 한살림 과자는 보통 다른 과자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도 수입산 옥수수가 아닌 우리나라 국내산 옥수수를 사용해요. 수입산 옥수수는 보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 불리는 GMO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한살림 과자는 국산 옥수수만 재료로 사용한답니다. 이번 꾸러미에 들어가는 바삭바삭 콘칩도 국산 옥수수가 71%나 들어간 과자예요. 게다가 한살림 과자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는지 검사도 꼬박꼬박 하고 있죠. 한살림 과자, 오늘부터 너를 우리 몸에 좋아하는 착한 과자라고 불러줄게. 그리고 착한 과자 고르는 방법 두 번째, 우리나라를 지키는 과자. 토리, 여기 한번 볼까요? 꾸러기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가요? 우리밀 밀가루, 국산 무농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농약 우리밀이 가장 많아요. 맞아요. 한살림 과자는 우리밀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꿀을 바른 바삭한 쌀 스낵은 우리 쌀을 원재료로 만들어요. 밀가루는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만든 밀가루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밀가루나 같은 하얀 밀가루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먹는 과자나 국수, 빵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미국산 밀가루예요.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먹는 밀의 99%는 수입하고 있고, 우리 땅에서 자라는 밀은 1%도 잘 안 된답니다. 우리 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이제 수입하는 밀밖에 못 먹는 거네요. 네, 우리가 우리 밀을 계속 먹어야 농부들이 우리 땅에서 안정적으로 밀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요즘 빵이나 국수 이런 밀로 만든 음식이 무척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만약 밀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밀 가격을 갑자기 막 올린다든가 어떤 이유로든 밀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무척 비싸지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밀을 우리 땅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일이 무척 중요해요.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밀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수입하는 밀은 이동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밀을 운반하기 위한 화석연료를 그만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땅에서 재배한 우리밀은 이동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연료를 덜 사용할 수 있지요. 우리밀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밀을 사용하는 곳도 많아지고 우리밀 재배도 늘어나고 그만큼 밀가루를 수입하는 데 드는 연료도 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밥을 많이 먹지 않아서 그만큼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 한살림에서는 쌀로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요. 꿀을 바른 바삭한 쌀스낵도 생산자들이 쌀 농사를 계속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만든 가공품들 중 하나예요. 우리 밀과 우리 쌀로 만든 한살림 과자는 우리 농부를 지키는 슈퍼맨 과자네요. 맞아요. 슈퍼맨 과자. 그럼 우리가 한살림 과자를 먹을수록 농부를 지킬 수 있는 거네요. 한살림 과자야, 오늘부터 너를 농부를 도와주는 슈퍼맨 과자라고 불러줄게. 내 몸에도 좋고 우리나라도 지키는 착한 과자, 슈퍼맨 과자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맞아요. 첨가물 없고 우리나라 지키는 착한 과자를 골라 먹을래요. 그럼 아주 오랫동안 착한 과자를 만들어 온 우리밀 생산자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생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우리밀에서 20년 가까이 한살림 과자를 공급한 이준성 생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산자님 만나 뵈서 참 좋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살림 과자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생산지 이름부터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정직하게 우리밀인데 언제부터 우리밀은 우리밀로 과자를 만들었나요? 우리 밀은 1970년, 80년 이때 좀 안타깝게도 우리 밀이 사라져 갈 때 전국에 18만 회원이 모여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에서부터 시작한 생산지이고요. 지금은 그 밀 산업 확대를 위해서 여러 제품 개발하고 또 일반 여러분들이 우리 밀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에서 생산하는 과자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밀은 무엇보다도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우리 밀가루는 물론이고 옥수수, 쌀, 감자 이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과자를 만드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리고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맛을 내기 위한 향,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원물을 이용해서 가장 풍부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자를 생산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예요? 가장 보람찼을 때는 우리 한살림 조합원분들이 우리 물품을 드시고 아 맛있어요 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찼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님은 어떤 과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모든 물품의 과자들을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바삭바삭 콘칩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국산 옥수수를 사용해서 만든 과자고요. 시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콘칩보다도 더 담백하고 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맛있는 고소한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물품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시중에 있는 옥수수 과자보다 우리 바삭한 콘칩을 먹으면 사실 더 많이 먹게 되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옥수수가 국산 옥수수라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국산 옥수수는 수급도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우리가 이 콘칩을 사용하는 거는 일반 옥수수가 아니고 또 특별한 그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많지 않은 데다 가격도 원체 비싸고요. 뭐 이게 일반 수입 옥수수 가격의 7배 가까이 달하는 원료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우리가 가격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려운 게 비싼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참, 제가 얼마 전에 꾸러기장을 생산하는 공장에 다녀왔어요. 공장에서 저 만난 적 있죠, 생산자님? 아, 맞아요. 토리가 견학하러 왔었죠? 와, 그러면 꾸러기장 생산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고, 고, 고!
와, 이런 과정으로 과자가 만들어지는군요. 과자가 그냥 공장에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들 손에 오기까지 우리 밀 키우는 농부들 그리고 또 과자 공장에서 이렇게 만드는 분들의 손길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드는 과정이 그냥 단순한 것 같았는데 계속 보니까 무척 재밌네요. 저는 바람으로 과자가 퐁 날아가는 장면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처음 물품을 만들 때 그 마지막 출고 전에 우리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했을 때 이 과자가 제대로 중량이 담겼는지 다른 이물은 들어갔는지 그런 검사하는 과정이고요. 중량이 미달되는 아이들은 바람으로 튕겨내죠. 우리밀 과자를 고집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함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농산물도 지켜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산 원료를 지켜야 되지만 또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사용하면 되지만 그거를 또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자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맛있는 과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또 물품 개발하고 모든 조합원분들이 맛있는 과자를 드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밀 과자가 더욱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잘 알아주시고 조합원분들이 맛있게 드시니까 참 감사드리고요. 그 물품 이용 후기도 자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분들께서 드시고 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품을 원합니다. 그런 거를 계속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물품을 개발해서 그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생산자님 이야기를 들으니 과자가 더욱 소중해 보이네요. 오늘 한살림 5일장 착한 과자 꾸러미에 우리밀 알곡도 선물로 넣어주신다고 들었어요. 실은 저도 어릴 때 밀가루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원곡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밀가루, 이 열매가 또 밀가루의 원료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집에서도 화분이나 그 간편하게 또 새싹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린아이들 그 재미와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땅에 심으면 밀이 되는 거예요? 네, 땅에 심으면 싹이 자라나고요. 또 햇빛과 물을 잘 주면 쑥쑥 잘 자랍니다. 오늘 이렇게 생산자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서 참 좋습니다. 선물로 주신 우리밀 알곡도 잘 키워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시는 조합원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세요. 네. 그 한살림 우리밀 과자를 계속 애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조합원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늘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직과 또 그다음 원료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는 잊지 않을 거고요. 우리밀 과자 이용해 주시고 또 더불어 주변에 우리밀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생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밀을 지켜요. 토리, 우리 좀 전에 착한 과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착한 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번 한살림 5일장 착한 과자 꾸러미에 들어있는 이 곡물 쿠키 믹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착한 과자 꾸러미에 담긴 다른 과자랑 같이 섞어서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곡물 쿠키 믹스 안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오, 사용하기 쉽겠네요. 맞아요. 이거 한 봉지에 계란 하나랑 현미유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서 재료가 아주 간단해요. 와, 정말 간편해요. 그래가지고 가루가 날리지 않게 조심조심 부어요. 계란은 이렇게 해서 제 머리에 이렇게 푼 다음에 현미유를 60ml를 넣으면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반죽이 질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 이 정도 넣어보고 섞어볼게요. 네. 그리고 밀가루는 잘 이렇게 붓기 때문에 막 섞으면 나중에 막
과자가 질겨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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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그리고 조금 더. 그리고 60ml가 계산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우리 먹는 조그만 종이컵 있죠? 거기에 한 반보다 조금 더 많게 그 정도만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를 나중에 구워서 먹어봤을 때 조금 짜거나 조금 많이 달다 싶으면은 그때는 밀가루를 더 넣어도 되고 밀가루가 없으면 쌀가루나 뭐 미숫가루도 괜찮아요. 자, 어느 정도 반죽이 거의 됐어요. 그러면은, 와, 벌써 맛있어 보여요. 그쵸? 맛있는 냄새도 나요. 네, 손으로 조금 뭉쳐줄게요. 조물조물. 네. 아까 얘기했듯이 막 뭉치면 과자가 어우 질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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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이 거의 다 됐어요. 우와, 진짜 빨리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이 반죽을 저는 반을 나눠서 하나는 그냥 구워보고 또 하나는 저 유기농 초코볼을 넣어서 구워볼게요. 와, 정말 맛있겠다. 자. 토리는 엄청 귀여운 모양 쿠키를 만들 거예요. 있는 힘껏. 저 다 밀었어요. 제가 커터를 하나 드릴게요. 잘. 아, 토리가 좋아하는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을 하트 모양 쿠키를 만들 거예요. 세 개만 만들 거예요. 자, 찍으면 제가 빼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잘했어요. 유기농 초코볼이 들어있어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토리,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네. 반죽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동그란 쿠키를 만들 거예요. 짠, 짠. 네, 저 다 만들었어요. 짠. 쿠키 굽는데 얼마나 걸려요?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한 12분 정도 구우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오븐으로 옮겨볼게요. 네. 가봅시다. 구독! 자, 오늘 이용하실 수 있는 물품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착한 과자 꾸러미는 영상 실시간 댓글에 달아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도 되고 한살림 장보기에 들어오셔서 착한 과자를 검색하시거나 배너를 클릭해서 구입할 수 있어요. 착한 과자 꾸러미에는 오징어 땅콩볼, 바삭바삭 콘칩, 두부과자, 꼬마 찹쌀 모나카, 꿀을 바른 바삭한 쌀 스낵, 담백한 우리밀 크래커, 꾸러기짱, 유기농 초코볼, 마스코바도 사탕, 곡물 쿠킹스까지 모두 10가지 물품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구성과 함께 우리밀 원곡 그리고 색칠놀이 없어 두 장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착한 과자 꾸러미가 지금 한살림 온라인 장보기에서 22,500원 택배비 포함하면 2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내일 5월 6일에 택배 발송해 주시면 빠르면 7일 금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어요. 생산지에서 어린이날 맞이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구성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엄마 아빠 간식으로도 좋고 조카 선물로도 좋아요. 산지 직송은 여러 군데로 택배를 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여기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실시간 댓글에 좋아하는 한살림 과자 적어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댓글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죠? 오늘 주문하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곡물 쿠키 믹스 한 봉지를 또 보내드릴 텐데요. 이 이벤트는 방송 끝날 때까지만 진행하는 거니까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주문하셔도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쿠키가 다 됐나 봐요. 네, 토리 이리 와요. 맛있는 쿠키가 완성되었어요. 우와. 제가 만든 하트 쿠키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와,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아, 이거는 안 먹고 간직해야지. 여기 쿠키에 유기농 초코볼을 넣었는데 땅콩을 넣어도 되고 다른 과자들을 부셔서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착한 과자 꾸러미를 받으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와, 한살림 오일장 덕분에 이렇게 쿠키도 만들고 매일매일 한살림 오일장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토리,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쉬워요. 그래도 토리, 한살림 오일장은? 5일, 매달 5일마다 열려요. 그럼 6월에는? 6월 5일에도 한살림 5일장! 맞아요. 6월 5일장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서 한살림 포장 돋보기 장날로 열린다고 하니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살림 5일장! 6월에도 5일 11시에 만나요! 6월 5일 11시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